네, KCTV는 사라진 제주 돌 기획 뉴스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몽돌과 먹돌이 사라지는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과 부실한 사후 관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부터 얘기해 보죠.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안의 돌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취재를 시작하게 된건 해안가에 있는 돌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주민들은 과거 독특한 해안 경관을 만들어냈던 내도동의 몽돌도 탑동 해안에 가득했던 먹돌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돌이 유실되는 건 해안 개발을 진행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주는 삼다도로 불리면서 돌은 제주의 큰 가치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실이 되는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알작지는 몽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아주 유명무실해져 버렸고요. 탑동 바닷속은 또 뻘이 돼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몽돌이 유실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1차적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개발 이후에 부실한 사후 관리에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취재팀은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평가서를 입수해서 직접 비교 분석해 봤는데 실상과 다른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탑동 방파제 공사의 경우는 보고서 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바다 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조사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오류값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업체들로부터 이 경위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는 아예 사라진 업체들도 있어서 그 입장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연락이 닿은 전 업체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환경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효성도 그리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네, 관련법에 따르면 평가서를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대행 업체에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차 적발을 기준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반면 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처벌 조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환경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환경부는 평가를 진행한 업체가 사라지면 처벌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뒤늦게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지난해까지 진행된 사후 점검 내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처벌로 이뤄질 만큼 이게 부실하다는 것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 자체도 부실하고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우선 환경 영향 평가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반적인 회의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이 새로운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인데요. 단순히 조례를 합치는 것에서 나아가서 심의위원들이 계획 심의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할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해양 환경을 대하는 행정의 자세였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돌이지만 그 돌에는 제주의 오랜 역사와 가치가 녹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획으로 돌을 다뤘지만 해양 환경의 문제면서 또 돌로 대표되는 제주 전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담긴 따끔한 지적 가볍게 들어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